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정립되기 전 흔히들 말하는 원삼국 시대에는 훨씬 더 많은 고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거의 들어보시지 못했을 만한 한국의 고대 국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전라권과 경상권 그 사이에 있던 마한과 진한의 영향을 모두 받으면서도 토착의 색채를 띠고 있던 변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한은 마한과 진한 사이에 껴있던 이유에서인지 마한은 백제로 진한은 신라로 통합이 되었으나 변한은 마지막까지 통합되질 못했습니다. 가야로 통일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야는 중앙집권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한의 맹주국 역할을 했을 뿐 변한 전체를 통합하지는 못하고 결국 변한은 백제와 신라에게 찢기게 됩니다. 중국 측 사서에는 변한을 변진이라고 적기도 합니다. 아마 마한에게 중심지를 빼앗긴 진의 일파가 남부 변한 쪽으로도 유입된 게 아닐까 합니다. 사서에 적힌 기록들을 먼저 볼까요? 후한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변진은 진한과 잡거하는데 성곽 의복이 모두 같고 언어와 풍속에 다른 점이 있다. 그 사람들의 형체가 모두 장대하며 머릿결이 곱고 의복이 청결한데 형법은 엄준하다. 그 나라는 외와 가까우므로 문신한 자가 약간 있다. 변한의 국가들은 중개 무역업으로 크게 성장합니다. 특히 무역의 주요 품목이 바로 철이었는데요. 울산의 대장장이 집단을 이끌던 석탈에도 변한의 고대 국가 중 김수로에게 밀렸다는 걸 봐서는 당시 한반도 남부에서 철 생산과 무역은 변한의 국가들이 압도적이었나 봅니다. 일단 낙동강 내륙의 강가와 남해안을 끼고 있기에 지리적으로도 무역에 종사하기 유리하죠. 낙동강에서 우수한 철이 생산되었다고 하며 변한의 국가들은 철을 일본의 규슈섬, 낙랑군 등 한반도 중북부에 있던 중국의 군현 한사군, 그리고 동해에 이르기까지 철을 수출했다고 하죠. 사서에는 철이 산출되는데 한, 예, 외에서 모두 와서 취한다. 시장에서는 모두 철을 사용하는데 중국에서 전을 쓰는 것 같으며 또한 이군에도 공급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나라씩 차례로 보겠습니다. 경남 밀양에는 미리미 동국이 있었습니다. 미리미 동국의 미리가 밀양의 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대시대에 고대 한국인들이 만든 저수지 3개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제천의 으림지, 김제의 벽골제, 그리고 밀양의 수산제가 있습니다. 2000년도 더 된 저수지인데 밀양의 수산제는 바로 미리미 동국 사람들이 만든 저수지이겠죠. 경남 함안에는 안야국이라고 있었는데 우리가 여섯 가야 중 아라가야라고 부르는 고대 국가입니다. 함안에는 마리산 고분군이 있는데 고분군의 주인이 바로 안야국의 지배층입니다. 함안에는 접도국이라고도 있었으며 훗날 이름을 칠포국으로 바꿉니다. 김천에는 주조마국과 감로국이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은 김천의 고대 국가는 진한이 아니었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김천의 일부는 진한, 일부는 변한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서 중국 측 기록에서는 변한과 진한이 잡고했고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경남 사천에는 고순시국과 군미국이 있었고 하동에는 악로국이, 창원에는 미오야마국이, 부산에는 동로국이 있었습니다. 동로국은 부산의 동래로 비정하는데 동로가 동래로 확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로국은 부산 동래가 아니라 거제도라는 주장도 있으며 부산에는 동로국 외에도 거칠산국과 장산국 등도 있었습니다. 장산이란 지명은 아직도 남아있으며 신라시대 때 동래를 거칠산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었으니 동로국의 위치는 확실하지 않으나 두 국가는 확실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고성에는 고자미 동국 혹은 고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마 곳을 가리키는 단어인 듯합니다. 경남 고성도 곳에서 지읒이 탈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소가야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고자국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슨 무슨 가야라고 부르는 고대 국가들이 대부분 변한연맹의 소국들이었습니다. 물론 진한연맹의 소속도 있었지만요. 그렇지만 무슨 무슨 가야라고 부르는 명칭이 다 잘못된 겁니다. 흔히들 육가야라고 하지만 이는 후대의 사람들이 명명한 것이고 가야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김해의 금관가야. 당시 사람들은 무슨 무슨 가야라고 부르지 않았고 다 고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비화가야가 아닌 비지국, 아라가야가 아닌 안야국, 소가야가 아닌 고자국 이렇게 말이죠. 그저 금관가야를 제외한 나머지 소국들을 부르기 편하게 무슨 무슨 가야라고 나중에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변한 지역의 소국들은 마한과 진원과는 다르게 단 한 개의 국가로 통합되질 않아서 꽤 오래도록 소국들이 이어졌으며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늘 줄타기를 했습니다. 이걸 그저 우리들은 가야 연맹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변한이 통합되질 못하고 연맹 단계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연맹의 맹주국 역할을 했던 국가가 있었으니 유일한 가야, 바로 경남 김해의 금관가야 전신이 되는 국가 구야국이었습니다.
가야라는 말이 바로 구야국의 구야에서 발전한 거죠. 아까 변화는 철을 생산과 수출로 성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변화의 소국들 중에서도 가장 철 생산과 수출 규모가 컸던 고대 국가가 바로 구야국이었습니다. 김해라는 말 자체가 쇠가 바다처럼 풍부하다는 뜻이잖아요. 가야의 건국시조 수로의 성씨 김씨가 쇠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로 역시 쇠의 고대 순우리 말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구야국은 거북이를 토템으로 하던 토착부족과 김수로 등 외지 세력이 연합하여 형성된 고대 국가였습니다. 김수로는 주문과 박혀거슬처럼 난생설화를 가지고 있는데 김수로의 출신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후 김해의 구야국은 계속된 철 생산과 수출로 크게 번창했고 세상 사람들은 구야국을 가야라고 불렀고 변한연맹에서 이어진 변한의 기타 소국들과 연맹하니 이를 전기가야연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신라가 금관가야와 경쟁하며 같이 성장했고 4세기인 경부터는 신라가 금관가야를 국력면에서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4세기에 금관가야 철 수출의 주요 바이어였던 낭랑군이 한반도에서 고구려에 의해 완전히 소멸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4세기가 되면 가야보다는 더 큰 국가였던 백제와 더 교류했죠. 더불어 점점 국경선을 맞대어가던 고구려 백제 신라 사이에서 전쟁이 격화되었고 주로 물자의 움직임은 바닷길보다는 내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륙에서 멀리 떨어진 금관가야는 더 쇠퇴할 수밖에 없었겠죠. 대신에 이 내륙 지방의 소국들이 성장했고 이 가운데에서도 백제의 비호를 받던 경북 고령 지역의 소국이었던 변한연맹의 또 다른 국가 반파국이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5세기가 되면 낙동강을 주름잡던 금관가야의 영광은 어디로 가고 더 이상 가야연맹을 이끌어갈 국제적 지위를 이어갈 수가 없었죠. 이렇게 전기가야연맹은 해체가 되고 경북 고령의 반파국이 후기 가야연맹을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야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이 있어서 반파국에서 가야라는 명칭을 뺏어왔고 반파국이 바로 대가야입니다. 따라서 가야는 오직 김해의 금관가야가 유일한데 그나마 다른 가야가 있었더라면 가야라는 이름을 뺏은 대가야까지가 전부인 겁니다. 대가야의 성장 배경엔 백제가 키워준 것도 있었는데 백제가 고구려 장수왕에게 호되게 당하고 수도를 웅진으로 옮긴 뒤로는 대가야가 중국의 독자적 이름으로 사신도 보내는 등 홀로서기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내 회복한 백제의 간접지배를 계속 받다가 이번엔 백제의 성왕이 신라와 싸우던 중 전사하고 다시 백제가 쇠락하자 후견인이 없던 대가야는 신라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따라서 변한의 연맹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6세기경이고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 딱 세 나라만 남은 기간은 그래봤자 100년에서 200년밖에 안됩니다. 이처럼 마한진한 변한 삼한을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 분명 세 연맹체가 고유의 색깔이 있고 각기 다른 문화권인지라 차이점이 분명히 있지만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한반도 중남부가 그렇게 크질 않아서 기후와 환경이 동일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은 대동소이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들은 농경 기반의 국가들로 제천의 의림지, 김제의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 등 마한진한 변한 모두에서 고대 저수지들을 만든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제천 행사를 10월 한 번만 했던 한국의 북방 고대 국가와는 달리 삼한에선 모두 5월과 10월 1년에 두 차례씩이나 제천 행사를 했고 이는 따뜻한 기후 덕에 농경이 잘 되다 보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더불어 삼한은 정치체도 똑같았습니다. 정치권과 종교권이 분리된 재정 분리 사회였는데 정치적 부족장들은 대군장의 경우 신지 혹은 견지, 소군장의 경우는 불의 혹은 읍차라고 불렀습니다. 정치권과 종교권이 분리되어도 종교권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위치는 매우 컸습니다. 삼한 땅에서는 공통적으로 제사장을 천군이라고 불렀고 천군이 위치하던 제사를 진행하는 곳을 소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도는 워낙에 신성한 지역이라 범죄자가 들어와도 잡지 못했다는 문화적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도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방울과 북을 달아서 신성한 권역임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떼 문화가 바로 삼한의 소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대사에 대해 북방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데 남방 쪽의 고대사도 흥미진진한 요소들 투성이고 아직 더 연구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분단된 지금에서도 남방 고대사 연구가 북방 고대사 연구보다 조건들이 더 유리하니 북방만큼이나 남방 고대사에 대한 관심도 커졌으면 하네요.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